안녕하십니까. 화평방송 뉴스라인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기북로회는 1월 28일 오전 11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519번길 2-13 소재의 의정부 제1교회에서 경기북로회 분립예배를 드렸습니다. 경기북로회는 해산의 고통 속에 강북로회를 해산하여 이날 의정부 제1교회에서 경기북로회 분립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총회 분립위원회 위원장 김정훈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총회 분립위원회 회계 윤선율 장로가 기도를 하고 총회 분립위원회 총무 이상학 목사가 성경 봉독을 하고 부총회장 백광식 목사는 잠언 22장 29절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교단이 어렵고 모회가 어렵고 오늘날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이 광경에 눕혀서 하나님의 기도의 불을 찾고 우리 가슴을 뜨겁게 달굴 때 우리는 프로페셔널 아스키드 능숙한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맡겨진 사명에 능숙한 자가 되셔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노회, 은혜로운 노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총회 분립위원회 위원장 김종훈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분립 공포를 하고 경기북노회장 양상숙 목사의 인사 및 노회 임원 소개 후 부총회장 송병원 장로, 총회 서기 김한성 목사 순으로 격려사를 하고 총회 회록 서기 정계규 목사, 총회 헌법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종희 목사 순으로 축사를 하고 경기북로회 서기 송정희 목사의 광고 후다 같이 595장 찬송을 부른 후 총회 분립위원회 권재호 목사의 축도로 모든 행사를 성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화평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